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자 이름에 밑자, 숙자, 아들 잡자, 그리고 순할 숫자가 있는 경우 부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그 중에 유독 기억이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들 자기가 이름에 고수다 하고 이름을 짓고 또 자칭 도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구별법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러나 그러면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름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해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 태어난 아이들 125세, 115세에서 125세 산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사주 구성이 좋다면 125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를 살아도 그 시간이 예를 들면 짧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125년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긴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타고난다는 거예요. 근데 타고날 때 어떤 식으로 각자의 고유의 개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때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어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기능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름의 역할이 있더라. 이름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더라. 성격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격. 제가 이렇게 그냥 한자만 봐도 금방 제가 읊어낼 수 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한자 이름만 사주 보지 않고도 한자 이름만 보면 제가 줄줄줄 외울 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읊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격은 분명히 이름에 나와 있다. 두 번째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부부는 배우자. 배우자와 부모의 관계 등과 가족관계가 부모. 이런 부모에 대한 문제와 가족관계에 대한 것이 성명하게는 이름에는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모 운이, 아버지 운이 있다, 어머니 운이 좋다, 아니면 배우자 운이 좋다, 아니면 이혼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막 지었지만 나타나요. 감정해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사, 사업적으로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소속으로 가는 게 좋냐, 이것만큼은 이름에서 구별할 수가 있다.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어떤 글자, 어떤 한자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한자 이름에 여성 이름에게 은혜 해자가 있습니다. 은혜 해자. 마음신변이 있어요. 마음신변. 또 하나를 지어볼게요. 은혜 은자가 있습니다. 은혜 은자. 뜻지 자가 있어요. 지혜 해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특성은 뭐냐? 마음신변이 있다는 걸 다 마음신변이 있어요. 마음신변. 이런 한자를 쓰면, 그냥 사주와 상관없이 이런 글자를 쓰면 뭐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 마음의 고생.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냥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힘듭니다. 근데 이름에서 은혜. 이렇게 은혜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뭐 축복을 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은자, 마음신변이 많이 있는 이름이, 마음신변이 풍부한 이름은 뭐냐? 마음고생이 더욱더 심하게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건 공장이에요. 공장. 마음고생하는 공장이에요. 신경성 스트레스 많이 겪고 마음고생을 많이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쓴과 동시에 사주에 상관없이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은혜자거나 딱 그러면 사색적이고 공상적이고 좀 소극적이다. 참모형이다. 사람은 착하고 좋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좀 소심한 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은혜 은자는 뭐냐, 종교가 개입이 있다. 종교, 어떤 종교라도 마음속에 종교를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은자를 가운데 쓰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는 뭐냐, 소속으로 가라, 급여받는 쪽으로 가라, 자영업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가운데 글자 은자가 있는 경우, 가운데 글자 해자가 있으면 뭐냐, 사색적이고 공상이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좋을 수 있겠죠. 직업 자체에서. 뜻짓자는 뭐냐, 얘도 마음고생이에요. 근데 계약 고향을 등재라. 고향을 등재 자존심이 세다. 성격 자체가 자존심이 세고 고향을 등재하면 좋지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대로 있게 된다면 크게 발복하지를 않는다. 지혜 해자는 뭐냐, 자유분마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냥 사주와 상관없이 이 글자를 누구를 쓴과 동시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성 하나를 써보자. 예를 들어 김자를 써보세요. 김, 김해, 김은, 김지, 김해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되면은 김해, 김은, 김지 이렇게 누구를 방도 이렇게 쓰게 된다면 뭐냐? 김해는 뭐냐?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에서 아하, 아픔을 겪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혼 문제에서 아픔을 겪고 시리랄까 홀로 한숨을 쉬어요. 김해 있으면 뭐냐? 부자지간, 지압이 아니면 자손, 여자에 있으면 남편 아니면 자손에서 홀로 한숨 쉬고 있다. 남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다. 백발백중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자 이런 사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자 은자 쓰면 한 길을 가라. 고집 세다. 우직하다. 자기의 중심하다. 마이 왜 힘들고 자기로 가겠다 이거냐. 김치는 뭐냐. 아 이것은 해외 이공계열 쪽으로 가라. 남자 같은 게 김치 이렇게 이공계열 쪽으로 가라 이렇게 보는 거고 해외 쪽으로 놀아라.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모든 걸 자기가 해야 속이 후련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김해를 이렇게 해주면 김해는 뭐냐. 공방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 배우자 운이 약하다. 그런데 영혼이 자유롭다. 통제 규제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쓴과 동시에 사주에 상관없이 성격이 나타난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꽃뿌리 역자를 쓴다. 여자 이름에 꽃뿌리 역자를 쓴다. 가운데 글자에 길려 꽃뿌리 역자를 쓴다. 그러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역자 쓴과 동시에 맛으로 가요. 맛. 맛은 뭐냐. 맛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맞다. 맞면에 그게 중심 역할을 하라. 이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쓴과 이 영자. 김영자, 영자, 영자를 쓰게 된다 동시에 한 집안의 기둥 역할, 그게 자립심, 독립심, 의지 강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지가 강건해요. 자립심이 있어요. 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맞달, 막내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 이름도 한번 보자. 남자 이름에 쇠복종자가 있습니다. 쇠복종자. 쇠복이에요. 쇠금변이에요. 무궐종, 쇠가 무겁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쇠금이니까 이공계열 쪽으로 가겠죠. 이공 쪽으로 가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성격 자체는 뭐냐? 자존심이 세요. 이 글자 쓴과 동시에 자존심이 세다. 이공계열 쪽으로 가라. 이공계열 안 가도록 뭐냐? 모든 걸 자기가 꼭 해야 속이 후련.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챙기고 해야 속이 후련한 성격이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해외를 넘나들어 좋다. 근데 일단 문과보다 이공계열 쪽이 더 낫다. 이공계열 쪽에 가서 잘만 구성이 되면 사장 쪽으로 가겠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만약에 여자 이름에 계진녀가 있으면 여자 많이 써요. 계진녀. 여자. 이길녀. 인천 뭐 길병원의 원장 이길녀. 여자를 쓰면 뭐냐. 대부분이 이게 뭐 배우자 운은 약해요. 이 글자가. 배우자 운은 약한데 어떤 면에서 좋냐. 개척. 뭔가 뚫고 나가는 힘 자체가 좋다. 어떤 환경에서 이 여자를 쓴과 동시에 뭐냐. 뚫고 나가는 개척 정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자기 역할하고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승과 동시에. 근데 배우자는 약하다 이걸 볼 수 있겠죠. 밝은 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로도 밝은 명자. 이재명 아니면 이 명자 있죠. 여기는 나들이 있고 달이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어.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근데 밝은 명이라는 것은 뭐냐? 24시간 빛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명자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재를 합니다. 열심히 해요. 어느 분야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밝은 명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잘 쓰면은 보약입니다. 을목을 갖고 있다. 나무를 갖고 있을 때, 일간이 을목을 갖고 있을 때 밝은 명자를 써주면 괜찮습니다. 왜? 낮에는 태양이 주고 밤에는 달빛이 비춰주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을목이기 때문에 밝은 명자라는 것은 참 좋은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떤 환경에서 이해를 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는 그냥 막 써도 이름에는 막 써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름을 잘 짓자. 한번 태어난 아이들 제대로 명품 이름 지어주자. 내가 환경이 열악하고 진짜 집안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났을수록 더 이름을 잘 지어주자. 이름만큼은 평등하다. 재벌 집안도 그렇고 가난한 집안도 뭐냐. 어차피 이름만큼 내가 선택해서 잘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약해요. 사주팔자가 좀 약해요. 이럴 때는 뭐냐. 사주팔자가 약하니까 그 아이에 맞게 옷을 잘 재단해서 컬러를 입혀주자.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 아이도 자기가 그쪽에서 리드를 하고 이름값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악한 조건에 열악한 사주를 갖고 있는데도 막지게 되면 그 문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다들 자칭 도사라고 하니 어떤 놈을 미대할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까보면 도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귓방망이를 때리고 싶다는 것이죠. 맞아요. 저도 귓방망이 맞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저도 먼저 테스트를 하라 제가 그랬었지. 예전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동영상 올릴 때도 저부터도 테스트를 하라. 절대 이름 함부로 짓지 말아라. 사주를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짓을 때 뭐가 중요하냐.
가짜인지 가짜 아닌지 뭐냐 사주를 한번 먼저 풀어보라고 하는데 자신껏 풀지 마세요. 왜? 얼굴 보고 헛소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제3자 아니면 아내의 사주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단 누군가를 하나 좀 어느 정도 장성한 애기 사주 가져가지 말고 어느 정도 30대, 40대, 50대 정도 산전과 수전을 겪은 사람들 한번 사주를 딱 가져가서 풀어봐달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럴 때 그 사주를 갖고 일사천리를 쉽게 푸는 사람, 잘 푸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도사예요. 근데 못 풀어요. 못 푸니까 뭐냐? 사주에서 가장 문제점, 그 여러분들 가짜 하나 가르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를 풀어 가는데 엉뚱한 거에 대한 사주 용어를 하면서 편관격, 전, 뭐 이렇게 하면서 편관격이다. 이 사주가 예를 들면 관상 혼잡이 돼 있는데 사주가 혼잡이 돼 식신상관이 없다고 막 이렇게 용어를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짱합니다. 진짜 선수다면 뭐냐? 쉽게 풀이를 해줘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 예전에 배울 때, 그 선생이, 그 나쁜 선생이 저한테 뭐라고 수강생들에게 이야기 했냐면, 사주 상담하다가 만약에 막히면 사주 용어를 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 벙, 모르고 나쁘게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실력이 좋구나. 막 용어를 쓰니까. 고사, 영어를. 그, 사주에 대한 그 용어를 쓰니까 고급스러운 용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뭐라고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은 뭐냐, 용어를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거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라면 사주를 오히려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용어도 안 쓰고 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용어를 써갖고 막히면 그렇게 뚫고 나가라는 거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갖고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잘 푸는 사람이다. 사주를 잘 푸는, 근데 뭐냐, 제대로 못 풀고 용어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구별해 주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괜찮다면 단골 대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 가려지니까. 사주를 못 풀면서 장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이름을 그냥 얘 대충 장명하는 사람, 대충 장명가가 있습니다. 대충 장명.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 이름 별로 중요치 않아. 사주가 중요해. 그렇게 해놓고 그냥 어차피 의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그냥 대충대충 해줍니다. 그런 유형이 대충 장명이에요. 또 한 사람 뭐냐? 어차피 내가 실력은 없어. 그냥 조그만 돈을 받고라도 그냥 지어주자 해서 자기가 안 지었는데 지어주는 대충 장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박 거달기 식으로 해요. 수박 거달기. 수박 거달기 식으로 장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냐? 사주를 좀 공부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뭔가 두리뭉실하게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장명할까 하다 보니까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수박 거달기 식이에요. 어떤 한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파동에 대해서만 막 장명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이게 어느 한쪽에 편협돼서 쓰는 것이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집안 정통 장명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주팔자가 있어요. 사주팔자가. 이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용신을 찾아라. 이렇게 볼게요. 용신. 용신과 진신을 찾아라. 이걸 이야기죠.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 뭐냐? 사주를 풀다 보면은 사주에서 한난, 족숙. 사주가 춥구나, 냉하구나, 이 사주가 건조하구나, 이 사주가 열기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찾아봐야 돼. 그리고 엇북부터 보자. 이 사주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치는가. 아니면 이게 종격이다. 어느 한쪽으로 흘러갔구나.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지는 거예요. 이게 수박 거달기식이 뭐냐. 한쪽 수리 오행 갖고 짓거나 이런 경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파동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사주의 근거는 모르니까 이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일부 그냥 하나의 대충 장명법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논리가 있어요. 이름에 장명에는 논리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어요. 룰. 이렇게 용신, 진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분야로 재단하고 치료할 것이다. 하면 당연히 음향을 맞춰줘야겠죠. 음향. 음향은 이름 자체에서 홀수 짝수가 이루어져야 돼. 짝짝짝. 콜콜 이면 안 돼. 외통수 내볼수록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마지막에는 혼자 외롭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니까 음향을 맞추고 두 번째는 뭐냐, 당연히 3원 5행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천지인이 들어가줘라. 세 번째는 음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령은 파동이 소리에는 신령스름이 있다. 소리 음자 신령염자. 소리에는 신령스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 그 소리에는
소리 이렇게 불러줄 때 여기서 그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할 필요 있다. 네 번째는 뭐냐? 수리오행이다 그랬습니다. 수리오행. 수리오행은 우리가 성명하게 해서 1에서 81회까지가 있어요. 획수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1회 이상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51회수 전후로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획수에서는 길수와 중길수, 그 다음에 흉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수, 흉, 중길수, 흉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름에서 1수, 길수, 2수, 길수, 3, 길수, 4수, 흉수, 5수, 길수, 6수, 길수, 7수, 길수, 8수, 길수, 9수, 흉수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10, 흉수, 11수, 길수, 12수, 흉수, 13수, 좋고, 14수, 흉수 이렇게 쭉 나가는데 15수, 좋고, 16수, 좋고, 17수, 중길수, 18수, 진길수, 19수, 흉수, 20수, 흉수, 21수, 남자 좋고, 여자, 남자 좋고, 이렇게 쭉쭉 나가요. 남자는 좋고, 여자는 안 좋고, 21수, 흉수, 23수, 남자 좋고, 여자 흉수, 24수, 다 좋고, 25수, 좋고, 26수, 흉수, 27수, 흉수, 28수, 흉수, 29수, 중길수, 30수, 흉수, 31수, 길수, 이렇게 쭉쭉 나가면 30수, 길수, 33, 여자, 남자 좋고, 34, 여자 싫고, 안 좋고, 34사, 34. 흉수 이렇게 쭈쭈쭈쭈쭈 나가는 건데 이게 그냥 51까지만 나오면 그때 이 하나에도 다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힘이 있다면 이게 수리오행인데 얘들만 갖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래도 참고해야 한다. 근데 삼월오행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삼월오행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장명에서 이 부분을 잘 맞춰서 하나에게 이렇게 짓는 것이 장명이에요. 장명.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진신, 용신 찾는 게 좋냐? 자, 정묘 있습니다. 정묘, 정미. 만약에 정미, 갑진, 을사.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장명이 있다. 을, 을사, 병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사주가 화예요. 온통 전부 다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바다야. 불바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 이 열 빨리 장명을 줘야지. 술을 잡아줘야겠지. 술을 잡아줘서 이렇게 물가 숫자를 남자 같으면 여기 물가 숫자를 딱 잡아줘요. 아니면 바다 해자를 잡아줘요. 아니면 물원자를 잡아줍니다. 장명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덥고 엄청나게 화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장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 정상이냐? 죽어요. 이렇게 되면 죽어요. 안 돼요. 아주 힘들게 살아요. 이럴 때는 뭐냐, 이 화기가 많으니까, 화의 기운이 많으니까, 수의 자체가 증발돼, 화가 수증이 된다. 화가 많으니까 수가 증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는 증명해요. 왜? 화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늘 마음고생과 일단 건강 문제 이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면. 이름에서 빨리 간명하라, 안 좋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을 때는 뭐냐? 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은 줘야 돼요. 왜? 너무 더우니까 물은 줘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뜻에 밖으로 나와 있는 한자를 잡아주면 안 돼. 물수변을요.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지하수 경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하수 경자 이게 칠핵이고 양핵인데 이런 글자를. 물은 없지만 이 안에 엄청난 안반수 물이 있다는 거 이렇게 지을 때 파동에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럴 때는 당연히 진과 축을 갖고 잡아야겠죠. 습토니까. 습한 걸 갖고 누설을 시켜주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간목 자체 을목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거죠. 이런 사주는 이런 대원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명할 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용신 찾고 길신 찾는 것이죠. 이런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뭐냐 수가 커다란 것이고 어차피 장명 돌아서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라. 어떤 면을 판단하냐 테스트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해보시라.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해서 장명이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삼원오행 음용도 맞추고 음양도 당연히 맞추자. 이렇게 하고 수리오행도 이왕이 좋으니까 수리 좋은 오행을 맞추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가 이름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사주팔자가 이렇게 안 좋아 이건 분명히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예를 들면 고쳐놔야 그래야 그 이름감, 그 분야에서 또 이름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자기 삶에서 또 리더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름 한번 제가 볼게요. 대통령 이름에서 삼원오행이 왜 중요한가? 삼원오행 한번 봐보자.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해볼게. 아, 대통령.
총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제대로 한자를 쓰겠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제가 현재 전직 대통령이니까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름에 보면 삼원오행이 있어요. 삼원오행이라는 것은 그냥 획수에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 이게 17,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나와. 이건 수, 금, 목 이렇게 나오면 이걸 중심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삼원오행에서 찾는 것은 얘를 뭘 잡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명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얘를 뭘로 잡냐. 얘가 본인이니까 본인. 본인이 하늘에 운이 있느냐, 기둥발이 있느냐, 종교를 믿는 게 좋냐. 종교를 믿어도 힘이 없으면 그 이름에 종교빨이 없으면 아무리 믿어도 그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빨이 있으면 결국 종교에 의해서 크게 거듭나요. 근데 여기는 뭐냐? 수생, 금생수, 종교를 믿어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죠. 9, 여기는 12, 여기는 7 이렇게 나오니까 수, 목, 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수생목, 여기도 예를 들면 하늘에 종교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종교빨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정희 여기는 7, 11, 13 이렇게 되면 8, 18, 11, 18 이렇게 되고 여기서 2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8에 되고 8에 7, 6에서 8에 되고 11이니까 12가 11에서 10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6회입니다. 6회, 6회 5회, 13회가 돼요. 7이 됩니다. 여기는 11이 돼요. 이렇게 되면 18이 됩니다. 금, 목, 금 이렇게 돼요. 이거는 금, 금, 목, 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노하우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얘들과의 숫자에서 이때 숫자 힘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긴 노하우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잠시 뭐 안 하겠고 역에 관계된 것, 이 오행에 관계된 것에서 수생목으로 있을 때, 아니면 상생으로 있을 때, 이럴 때는 괜찮다, 종교빨이 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유학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과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 특히 법명이나 아니면 교회 종사되는 거나 이런 종교에 관계 깊게 개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이름을 갖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종교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이름 갖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이름에서 다 역할들이 있어요. 이 이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쓴가 동시에 어떻다 이것이 나온다는 건데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왕이면 삼원에서 인복이 있어야 돼. 이건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본인이 살아가는데 이건 인복이에요. 천복이에요. 기독발이고 사람복이다며 결정적인 사람의 도와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보고 마지막에도 사람의 기운이 있냐 이거 보니까 창명에서 이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부분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앞부분에 대한 숫자 여기에서 필요한 숫자가 성명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창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만큼은 뭐냐 이름만큼은 앞으로 누구를 막느라 이름만큼은 잘 지어라. 잘 지는 사람 찾아가서 잘 지어라.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논답을 물려주지 말고 좋은 이름과 건강을 물려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름만큼은 어려운 환경이고 태어났고 어렵고 했을 때 오히려 사주팔자가 힘들고 어릴수록 좋은 이름을 잘 지어서 그 분야에서만큼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최고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장명의 보완 보강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 면에서 장명은 중요하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함부로 대충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룰이 있고 굉장히 지켜야 할 그 룰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그것을 금방 뚝딱뚝딱 이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짓고 싶으면 차라리 사주 장명하는 사람 가서 이제 먼저 그 사주라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하면 자신 거 말고 다른 사람과 가져가서 분석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잘하면은 그 사람을 맡기세요. 근데 얼통 어영부영 하면 그 사람 나오세요. 그 장명가가 아닙니다. 사주 모르고 장명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만큼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장명은 힘이 있다.
장명에는 에너지가 있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을 갖고 명품 가방 해줄 때 우리가 명품백, 명품 가방 중요하지,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좋은 명품 이름을 하나 지어줘서 그 이름을 짊어지고 가게 하고 그 이름을 쓰게 해준 것이 영원히 그 아이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태어났을 때 그런 이름을 지어갖고 가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음양오행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잘 입혔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제 그만큼 귀중한 이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저는 항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